계속 같이 저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인형을 수집하지는 않지만 인형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진짜 인형 하나. 아, 진짜. 진짜 인형 하나만 있어도 관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몇천 개씩 관리한다는 건 정말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는지를 저희가 거의 미쳐야 되죠. 이 정도로 이렇게 사색이 되실 줄 몰랐네요. 저는 또 자동차도 정말 좋아하고 오늘도 차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렇게 박물관처럼 딱 수집을 해놓으셨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자동차 인형처럼 역사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색 수집으로 돈 되는 그런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수집 왕들 지금 만나보시죠. 특별함으로 가득한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 과연 어떤 동전일지? 먼저 그 동전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별한 500원짜리가 있대서 왔는데요. 아, 예, 예. 아, 그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짜고짜 앨범을 꺼내는데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들로 꽉꽉 채워진 앨범. 500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특별한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까요? 500원이 5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요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은 500원짜리 새 동전인데 일반 동전과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뒷면은? 발행연도만 좀 다르네요? 그래서 화폐 감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정을 하는데 이 동전 특별한 게 맞나요? 98년도 500원 조화만 해서는 120만 원 정도.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120만 원? 이게 98년 IMF 때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현행 주화 중에서 발행량이 가장 적습니다. 발행량이 적어 그야말로 대단한 가치를 지니게 됐다고는 하지만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희소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화의 보존 상태요. 우리 수집가들이 선호하는 선호도. 이 세 가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또한 1970년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도 만만치 않은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얼마일까요? 10원짜리가? 150만 원 정도. 화폐 수집가인 신동열 씨가 모아온 특별한 화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귀한 외국 지폐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제작진 그중 다섯 가지 화폐만을 골라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화폐는 1945년 견본으로 발행된 오스트리아 10실링 지폐인데요. 그 가치는 8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칼레도니아부터 시작해 네팔 지폐까지 희소성과 인기도 그리고 보관 상태에 따라 가치가 결정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죠. 어마어마한 가치의 외국 지폐들 어떻게 수집하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 나라를 직접 가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에 달리 화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리품을 팔면서 가격을 비교하고 상태를 비교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경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경비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폐들 위에 숫자로 적혀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미국에서 화폐를 감정을 해주고 등급을 매겨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폐마다의 품질, 상태, 그렇죠. 이게 종합적인 화폐 퀄리티를 매기는 그런 넘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신동현 수집가는 화폐 수집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님이 옛날에 고문상을 하셨습니다. 고물에 들어와 있던 역전 외국 동전들을 특히 있었기 때문에 모으다 보니까는 현재까지 모으게 됐습니다. 지난 50년간 수집해온 화폐들을 앨범에 모아 대륙별, 나라별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 앨범의 수가 무려 100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판단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화폐이길래 꽁꽁 숨겨놓았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그 화폐의 정체는 바로 서기 1961년에 발행된 세종 500원. 세종 일단 발행량이 작고요. 발행량이 작다 보니까 인기가 높죠. 3차 화폐 개혁이 있기 전까지 1년 정도의 사용으로 희소성이 높아 지폐 값어치도 높다고 하네요. 얼마? 그렇다면 세종 500원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예요?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500에서 한 600 정도. 오, 정말 얼마?